근데 여기에서요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익은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는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때까지 영적으로 익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여기 어떻게 환상 중에 그때에 임하여 가지고 그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가를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환상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릎 익은 자는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아 환상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잖아요. 야 어떻게 환상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환상을 봐요. 내가 환상을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는요 더 심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셨죠. 뿅 나타나셨어. 어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셨.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에 있는 그 처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도 완전한 믿음으로 익지 않았습니다. 오 아브라함 믿음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갑니다. 뭣도 모르고 갑니다.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신비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예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익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는 아직 신앙이 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익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영적으로 익은 자들은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요.